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붉은 광장과 크렘린궁, 스탈린과 레닌, 푸틴. 그러나 여행자의 시선은 우리가 가졌던 러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빗겨간다. 푸시킨의 시에서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 여행자를 맞이하는 러시아의 시민들. 정치인이거나 역사가의 동상이 아닌 푸시킨과 도스토옙스키의 동상이 있었고 현대적이고 문화적이고 낭만적인 따뜻한 공기가 있었다. 러시아의 도시와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작가는 사진으로 보답한다. 그의 카메라에 담긴 피사체는 스탈린의 철권이 아닌 흡사 푸시킨의 시에 가까워 보인다. 배우 박정민. 그는 직관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그렇게 포착한 러시아의 시민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인물들처럼 물질보다는 영혼의 영역에 가까워 보인다. 시인 이제니. 그곳에서 직접 발견한 새로운 러시아. 어떤 여행지든 그곳은 여행자가 다닌 만큼 새롭게 생성된다. 온갖 역사와 정치, 문화, 예술, 문학의 영감의 원천 러시아. 그곳의 이야기와 풍경과 사람.